매달 제출해야 하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유예 기간이 올해 6월 지급분까지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7월 지급분부터는 소규모 사업자도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 8월부터 세무 대리인 등이 동일한 사업자 소득 자료를 서로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제출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수록됩니다.